예, 중급 4년차 4A 과목입니다. 피닉스 기초예요. 요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지는 수업들이 앞으로 증개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중급 4년차는 주로 웹 관련 과목들을 배치하였고, 중급 3년차에서는 엘릭스 과목들을 배치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대학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주제들도 다루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. 테스트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요거는 뭐 데이터베이스죠. DB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쭉 전개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. 교재는 이번 기초 교재는 엘릭스 공식 사이트죠. 공식 사이트 오피셜 사이트의 피닉스 파트 가이드예요. 가이드 부분이죠. 가이드 부분 들어보시면은 주제가 아마 열 서너 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. 에딩 페이지, 라우팅 등등등등 있는데 피닉스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. 이걸 보고 그런 다음에 모듈에 들어가서 또다시 피닉스의 이 모듈들 중에서 각각의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해서 컨트롤러, 뭐 채널, 엔드포인트, 로그 등등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. 내용들이. 그래서 대략 25개 정도 에피소드로 나눠서 여기 있는 주제들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은 가능한 많은 주제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